안녕하세요. 예비역육군대위 황서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군인 컨텐츠로 제가 전역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아르티시 출신들이 장기 복무가 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때 이제 어떤 시청자분께서 댓글로 왜 장기 복무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고요.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학군 49기로 2011년도 3월에 임관을 해서 2011년 6월부터 그 육군 3사단에서 소대장으로서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학군단 후보생 때 이제 훈련을 받을 때마다 조금 훈련 세트장이 좀 부실하다 보니까 되게 조금 부족하게 훈련을 받잖아요. 저는 이제 후보생이라서 그런 식으로 받는 건 줄 알고 그래 내가 전방에 소대장으로 가면 정말 체계적이고 정말 멋진 훈련장과 소대원들과 함께 이렇게 내가 꿈꾸는 군대 생활을 할 수 있겠지 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OBC 때 그 지휘실습이란 걸 가죠. 지휘실습 때 이제 딱 연대 RCT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어 임무를 수행했는데 뭐든지 훈련할 때 전투준비 훈련 태세를 하잖아요. 딱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새벽에. 저는 이제 부푼 마음을 안고 전투준비 태세 훈련을 딱 들어가고 수산지에 가서 제가 이제 물자 보급을 받고 탄, 뭐 수류탄 이런 걸 다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1차 충격이 왔습니다. 탄이랑 수류탄을 받았는데 무슨 종이박스랑 물풍선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전방이고 지금 훈련 중인데 이런 걸 왜 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훈련에 대한 그런 준비물이었고 여기서 한번 진짜 크게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 전방도 똑같구나. 정말 내가 후보생 때 똑같 느꼈던 감정과 앞으로 또 똑같은 감정을 평생 느낄 수 있겠구나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전역을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대장으로서 이제 소대원들을 관리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지휘자로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여기 수련회 20대 학생들을 그냥 내가 나갈 때까지 관리 잘하고 사고시만 지키는 그런 수련회 조교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정말 다치면 안 되고 무슨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정말 이게 정말 맞는 지휘자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수련회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소대장을 계속해서 임무 수행할 때 제가 그 생각은 절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참모를 지원을 했고 참모 작전 장교를 하면서 내가 이제 군대 계획을 짜고 내가 이제 이렇게 지휘관의 주참모로서 보조하면서 멋진 부대를 이끌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또 이유가 나옵니다. 정말 보고를 위한 보고가 정말 많습니다. 군대 모든 업무가 다 문서로 보고입니다. 우리 군대 조직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위해서 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국가기관 조직 어디를 가든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고를 위한 보고는 끊이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컸습니다. 매일 이 종이 한 장을 위해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퇴근 시간은 9시, 10시, 11시가 되고 아 이게 끝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내가 나중에 조금 더 높은 연간 장교가 됐을 때는 더 다른 모습이 있겠지라는 기대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 오직 저는 보고서만 쓰느라 정말 하루를 다 보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지쳤던 거죠. 그렇게 지치던 찰나에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로 보직을 발령받았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정말 천국이더군요. 전방과 너무 달랐습니다. 근무 여건도 너무 달랐고요. 스트레스 자체가 안 받았습니다. 왜냐? 나가면 서울이에요. 정말 서울 한복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엄청난 힐링을 받고 1년차 경비소대장 임무를 잘 무사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OAC를 가라고 하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진짜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OAC를 가게 되면 이제 중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전방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철원대에 있었던 그 전방 생활을 다시 겪을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행정장교라는 임무를 1년 하고 싶다고 말했고 행정장교 보직을 받아서 장기 대위로서 장기 3차에 들어갑니다. 행정장교는 사령부에 있는 주참모님들을 다 만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눈에 띄어요. 아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띄면 지휘추천 1순위 받기 매우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1순위를 운이 좋게 받았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여기서 이제 장기가 되면 난 무조건 OAC를 가야 되고 이제 전방으로 중대장을 생활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전방에 이제 더 이상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난 어떻게 해서 서울에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내가 서울에 살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딱 그때 제가 이제 장기 지원이 들어가 버린 상태라서 뺄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저는 이제 장기를 포기하겠다 말씀드리고 저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후보에서 떨어져야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신체 검사를 받았으면 저는 지금 이 영상도 못 찍고 계속해서 군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말이 약간 샜는데 이제 또 여기 사령부에 오니까 제가 같이 군생활을 하던 분들이 연간장교분들이 엄청 많으셨어요. 실무자분들이 소령, 중령이셨고 뭐 이제 과장님들이 대령분들이 많으셨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최종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업무를 하면서 봤던 건데 저는 연간장교가 되면 좀 다를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보고를 위한 보고, 그리고 그 보고를 위한 보고를 위해 밤을 새면서까지 만든 그 고생. 아, 나는 그때 생각을 들었어요. 내가 20대 때는 열정 하나로 버틸 수 있겠는데 30, 40대 때는 내 가족도 포기하고 내 모든 걸 포기하면서 저렇게 문서 하나를 위해서 난 더 이상 내 시간을 못 쓰겠다 라는 게 엄청 컸고, 전방을 가야겠다는 생각과 이 보고를 위한 보고의 환멸을 느낀 저는 이게 정확히 콜라보가 되면서 깔끔하게 이 30대 때 나갈 때 두려움보다는 이걸 접고 앞으로 내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더 개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후배 장교분들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 군대 나올까? 회사 취업할까? 라는 고민들을 엄청 하실 건데, 사회에 나오든 군대에 있든 어느 조직에 가든 다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아, 군대라서 이제 나오고 사회 나갈래? 똑같으니까 군대에서 잘하면 사회에서도 잘할 수 있고, 군대에서 못하면 사회에서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내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할 건지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한 다음에 본인의 미래를 계속해서 찾아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6년간 군생활하고 나이 서른에 전역한 예비역대 황서진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아직도 하루하루가 상당히 재밌는 삶을 살고 있고요. 이 영상을 본 후배님들도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에 재미난 일들이 많으니까 어디 가서도 항상 재밌고 즐겁게 생활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조금 더 재밌고 즐거운 제 군대 스토리로 찾아올 테니까요.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